잠시만, 잠시만.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그래, KBS 소품실 생각도 좀 했는데, KBS 재정도 있고 해서 제가 좀 말렸거든요. 굳이 뭐 네 개를 다 부실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은, 전 이 세상에서 고딩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 저런. 뭐, 제가 혹시 오늘 실수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예. 근데 이 정도 수련을 하면 손이 어떤 정도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손 좀 보여주시라고. 예. 이야. 이게 발이지 손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손은 이렇습니다. 예. 야, 주먹 크기를 정면도 안 보여주시고. 아, 아니, 손이 이 정도면은 뭐 학교에서 뭐 짱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니, 뭐 제가 싸우려고 운동하는 게 아니고요. 니는 말하는 토가 지금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 그렇죠. 네.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수더라 운동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난 지금 운동으로 하는 거지. 네. 싸우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근데 뭐 혹시 네. 또 부실 거 있습니까? 예, 네, 소뚜껑이라고. 뭐라 하노? 예? 소뚜껑. 소뚜껑을? 예. 예? 예. 아주 웃기지 마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같이 힘이 들어가네. 예. 아. 그러니까 내가 이게 그러니까 내가 서울 소초 좀 야물다 그랬잖아요. 아 이게 뭔가 네. 좀 틀리네요. 틀리죠. 그러니까 고기 구워 먹으라고 튼튼한 놈으로 줬다니까. 그런데 충북 제천에서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새로 살다 보면은 또 실패할 수도 있고 그죠? 그걸 또 다시 또 도전해서 기어이 이루고 진짜 많은 예? 자, 이제 앞에 기억을 싹 지워주세요. 지운다 해놓고 비겁하게 게시판에 글 올린 사람 있어요. 네. 됐다, 고마워라. 망했다, 아이가. 고마워라. 깨웠다. 아이, 기왕짱이나 계세요, 그러면. 네. 차! 차! 야 야, 대단하네, 진짜. 이거 참. 이 기왓장을 그냥 가볍게 이렇게 눌러서 아, 몇 장 때려버리네. 예, 몇 장 깨고 안 깨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둘이 합치면 열 장이 넘어요. 아, 얼마나 놀랍습니다, 진짜로. 아, 뭐,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 없죠? 아니, 네. 있어요. 뭐요? 아니, 누님들요. 예, 저희가 예, 좀 무섭나요? 아니,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저희가 그렇게 예, 뭐 무서운 사람들은 아니고 그냥 운동을 좋아하는 운동만 하는 그런 학생들인데요. 예, 주변에서는 에휴 저거 그냥 공부나 좀 저렇게 좀 열심히 할 것이지 라고 하시는 어른분들도 계시지만 하지만 저는 모든 한 가지라도 남들보다 더 잘하면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만의 힘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인생의 힘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는 진리를 항상 명심하고 살기를 바란다. 알겠지? 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웨스타 SK주를 선물한다. 7080 캐스팅 홈쇼핑 쇼호스트 최한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이난희 씨. 네. 그 가수 김종국 씨 팬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공익근무요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보고 싶어요, 네, 저도. 보고 싶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저희 캐스팅 홈쇼핑에서 그 틈새를 뚫기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알찬 구성, 김종국이나 김흥국이나 한 끝을 컬렉션입니다. 최고 인기가수 김종국 씨가 그리우십니까? 그렇다면 김흥국과 함께 하십시오. 천상의 목소리 김종국, 그리고 천성 갈라지는 목소리 김흥국. 지금 막 전화주세요. 060-7080-7080. 네, 김홍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일단 지금 화면 보고 계실 김종국 씨를 보고 싶어하는 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힘세겠지만은. 아, 참. 난 내가 주인공이냐고 나왔는데, 하여간 김종국 씨를 네. 사랑하는 분들은 아직 지금 군 생활 중이니까. 공익근무요. 네. 네. 아, 1년 남았다 그랬죠. 네.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나와서. 네, 성실하게 군복무를 하고 계신 김종국 씨 입장에서는요. 네. 두 분이 비슷하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청천 벽력 같은 소리일 텐데 비슷하다고 주장하신 이유가 뭔가요? 한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죠. 네. 어, 공통점 세 가지? 네. 네. 김종국 그 친구도 그 아주 몸짱이도 많아요. 몸이 좋죠. 저도 뭐 스포츠맨이라. 어,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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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뭐 만만치 않고. 예, 있으시네요. 여봐요, 뭐. 한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네, 저도 10대 가수고 그 친구도 이제 가수고. 그렇죠. 네. 인기 가수, 네. 10대 가수, 네. 아, 금액이 네. 10대 가수. 딱 한 번 했었죠, 그. 그걸 일생을 써먹네, 진짜로. 한 번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친구도 축구를 이렇게 좋아해요. 맞아요. 아. 저도 뭐. 예, 축구를 평생 또 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실력 차이는 있겠죠. 네. 그 친구는 아직 이제 아마추어고 저는 이제 프로고. 아. 예. 자, 그럼 여기서 김흥국 씨의 프로필 한번 알아볼까요? 네, 김흥국. 네, 그럴 필요가 있겠죠. 김흥국 씨는 데뷔는 처음에 그룹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빅버드. 네. 예. 처음 들어봤어요, 빅버드? 5대 장성. 예, 예. 오. 그렇게 유명한 그룹은 아니지만은 네. 참 열심히 했던 그룹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예. 학력은 말이죠. 대한민국 그 가수 중, 연예인 중에 대학을 세 군데 나온 아주 지적인 것입니다. 예. 어, 동국대, 네? 해병대, 들이대. 인정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대한민국 연예인 중에 그 어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뭐 워낙 다 아는 거는 뭐 저 우크라 대학. UCLA를 이제 생방송하면서 우크라 대학을 했고 UCLA라고 읽었는데 뭐, 우크라 대학이라고 읽었죠. 뭐 터보의 뭐 시벌러버, 사이벌러버, 시벌러버.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네. 대충 다 알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네. 뭐야 저 거미. 거미가 가수 거미가. 네. 가수 거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친구가 불러줍니다. 거미라도 될 걸 그랬어. 그리고 저기 차동균 선배한테는 죄송하지만은. 철없는 아내를 철없는 아내 그 옛날 노래 네. 그걸 잘못 생방에 발음해 털없는 아내라고 해가지고